네, 그럼 지금부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활용하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영역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를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유의사항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실제 폴더의 이름은 비번호, 본인에게 부여된 번호로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선 작업 영역 폴더라고 임의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폴더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열기, 바탕화면에서 작업 영역 폴더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탐색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작업 영역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엔 새로운 파일을 그 안에 넣어 볼 텐데요. 새 파일, 그리고 언어 선택해서 HTML. 그 다음에 일부 코드를 작성한 뒤에 저장을 파일 작업 폴더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작업 영역 폴더인 걸 확인해 주시고요. index.html로 저장해 주시면 탐색기에서도 파일이 폴더 안에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해당 폴더 오른쪽에 보시면 새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index.html이라고 작성하면 한 번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 삭제를 하겠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휴지통으로 이동을 누르게 되면 실제 폴더에서도 사라지는 형태가 되니까 주의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의 코드를 좀 작성해 보겠습니다. 드림위버랑은 다르게 아예 빈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실제 태그들을 직접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HTML의 태그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 헤드 안에는 캐릭터 셋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캐릭터 셋의 코드는 meta 캐릭터 셋 UTF-8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코드를 일부만 작성하다가 넘어가는데, 코드를 적을 때 어느 정도 본인이 해당하는 태그가 보이게 되면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그를 닫고 또 다시 그 닫는 태그를 이렇게 작성할 때는 자동 완성되니까 이 점도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 페스티벌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헤드 밑에는 바디 태그를 열어줍니다. 네, 이제 내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미 작성해 두었던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 안에 헤더라는 태그를 만들어서 로고 자리와 메뉴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와 바로 가기, 그리고 푸터 영역 등을 이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그들마다 엔터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새로운 태그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키보드에서 탭키를 사용하여서 이게 어떤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를 분류해 주시는 게 보기에 기억하기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태그 정렬을 해주고요. 여기도 div 태그가 열리고 바로 닫힌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부분에서는 div 안에 또 div가 열렸기 때문에 탭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또이 태그는 이 div 태그는 여기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iv 태그는 여기 마지막에 있으니 이 영역을 탭을 눌러서 네,
어느 정도 정렬이 됐으니 이제 좀 알아보기가 쉬운 코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그를 열고 닫을 때, 태그를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줄을 맞춰주시는 게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고 추가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셨다면 혹시 나중에 놓친 부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줄을 정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드가 하나도 정렬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코드가 여는 태그인지 닫는 태그인지 아는 게 어렵겠죠? 이때 컨트롤 A를 눌러서 모든 코드의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로 알파벳 KF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줄이 정렬되는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지시사항, 요구사항을 적용한 HTML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HTML 태그 바로 밑에는 헤드 태그가 들어가죠. 이 안에는 요구사항에서 말했었던 캐릭터 셋을 UTF-8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세부 영역들이 들어가 있는 바디 영역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부 영역에 A 영역, 헤더 영역이 있었죠. 거기에는 로고랑 메뉴가 들어갔었는데요. 헤더 태그를 먼저 크게 잡아 주시고요. 그 안에 div 태그를 한번 감싸줍니다. 이거는 탑으로 클래스를 설정해 줬고요. 이제 그 안에다가 로고와 메뉴 자리를 만들어 줄 건데 로고는 div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메뉴는 네이브 태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클래스 이름도 본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영역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 시험 문제에서는 B로 나타나 있는데요. 슬라이드 영역을 만들어줍니다. div로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img 슬라이드라는 클래스를 작성해줍니다. 그 아래는 컨텐츠 영역이 C로 있습니다. 여기가 C 부분이고요. div 태그로 잡아주겠습니다. 컨텐츠라는 클래스를 설정해 주고요. 그 안에는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바로가기가 들어가 줍니다. 각각을 div 영역으로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 영역, 푸터 영역인데요. 푸터 영역 안에다가 또 div를 잡아줍니다. div 태그 그 안에 이제 들어갈 나머지 세 가지 로고, 카피라이트, 그리고 패밀리 사이트 영역을 잡아서 마무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가 잘 되었는지 저장시켜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파일 이름 오른쪽에 동그란 하얀색 점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변경사항이 있는데 저장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저장이 되었으니까 실제 파일이 어떻게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업 영역 폴더로 들어가셔서 이 index.html을 더블클릭 눌러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때 혹시 왼쪽에 아이콘이 크롬이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아니라면 이 유형에서 크롬 HTML이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HTML 도큐먼트가 아니라면 오른쪽 단추 연결 프로그램 그리고 크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작업 영역 폴더 안에 있는 HTML 문서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적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이즈나 어떤 서식들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만 보이는데
그러면 차근차근 다음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브라우저에서 작성된 기본 내용들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CSS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별도 폴더 안에 저장을 시켜 줄 건데요. 이제는 탐색기에서 새 파일이나 새 폴더를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새 폴더를 눌러 폴더의 이름을 CSS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다가 새 파일을 열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은 style.css로 저장해 주시면 CSS 폴더 안에 style.css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S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셋을 UTF로 설정하라고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UTF-8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여기 아래 주석은요, CSS라 문서라는 것을 확인해 준 거지, 크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주석은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 내용을 번역하거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CSS 파일과 HTML 문서를 연결해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몇줄 작성이 되었으면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고요. index.html로 돌아와서 CSS, 방금 만든 CSS 파일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영역 안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타이틀 밑에다가 적겠습니다. 링크로 연결해 주시고요. 하이퍼링크를 열어줍니다. 먼저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 자동으로 파일이 있다면 아래 글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되는 파일이 어떤 타입인지 적어주는데요. 텍스트로 작성된 CSS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 속성을 활용해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적어줍니다. 마지막 태그 꼭 닫아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S를 눌러 저장했고요. 다시 문서 연결이 끝났으면 다시 style.css 문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스타일을 지정해 줄 건데요. 먼저 전체 태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스타일들은 시험 문제에서 제공되었던 크기와 와이어프레임의 크기와 배경색, 기본 텍스트 색 등입니다. 먼저 모든 태그에 적용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이나 패딩을 0으로 자동으로 설정시켜 주고요. 혹시 리스트가 있더라도 스타일을 없애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주고요. 기본 텍스트 색을 3333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바디 태그도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바디가 이제 모든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태그였죠. 그래서 그 태그의 전체 크기를 가로 길이 1000픽셀, 세로 길이 65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태그 영역의 스타일을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임의로 20픽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으로 작성해야 할 태그의 스타일이 A 태그입니다. 하이퍼링크가 됐을 때 텍스트의 데코레이션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블락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걸린 텍스트에 자동으로 나타내는 밑줄이 있는데요. 그것을 없애주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블럭은요, 박스의 요소를 블럭 속성으로 표시해서 요소의 앞뒤로 줄바꿈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하나의 요소만 나타나게 하도록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세부 영역별로 크기를 정하고 각각의 박스 요소들의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 스타일들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헤더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해 줄게요. 플로트를 레프트로 해서 왼쪽 정렬을 시켜줄 거고요. 플로트를 레프트로 해서 왼쪽 정렬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태그 앞에는 점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태그에서 스타일은요, 왼쪽 정렬,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왼쪽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200픽셀, 세로 길이를 650픽셀로 탑 div 영역 박스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클래스 부분이에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800픽셀, 세로 길이는 35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지사항과 갤러리와 바로가기가 들어가 있는 콘텐츠 영역에는요, 먼저 오른쪽 정렬을 해줄 거고요.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이에요. 정렬을 오른쪽 정렬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버텀 영역에는요, 그 푸터 안에 있는 버텀 영역이었죠. 여기서도 동일하게 오른쪽 정렬해주고 가로 길이 8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을 해줍니다. 네, 이제 코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태그의 스타일과 탑 태그의 스타일은 정렬이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태그의 속성들은, 스타일들은 오른쪽 정렬로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쪽 두 개의 태그들은 왼쪽에 있을 태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에 네 가지 태그는요, 오른쪽 영역에 있을 태그들이에요. 그 시험에서 맨 처음 그림으로 보여줬던 그 화면에서요. 그래서 이 태그들 간에 각각 왼쪽에 붙어 있고 내부의 요소들이 이 태그에서는 오른쪽에 붙어 있어야 해상도에 관계없이 정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해 주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스타일을 좀더 지정해 볼게요. 클래스 선택자 탑 스타일 아래에 로고와 메뉴 영역에 들어갈 자세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이 전부 다 클래스 선택자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붙여서 만들어 줄 거고요. 먼저 로고 선택자에 대한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에 들어갈 요소들은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로고 영역의 크기는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40픽셀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로고의 크기, 실제 크기를 예상하여 위아래 마진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은 30픽셀씩 지정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메뉴 태그를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또한 클래스 선택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플로팅을 정렬을 왼쪽 정렬로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요,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는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콘텐츠 영역 바로 밑에다가 스타일들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밑에 태그를 작성하는 이유는
HTML의 태그들과 위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기억하게 쉽게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에는요, 총 3가지의 태그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될 텐데요. 공지사항 태그, 그다음에 갤러리 태그, 그다음에 바로가기 태그입니다. 각각이 모두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을 해 두었으니, 점으로 이제 그 앞에 태그의 선택자를 붙여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노티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요, 공지사항 영역 안에는 왼쪽 정렬로 해 두었고요. 그 크기는 가로 길이 3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 영역이죠. 왼쪽 정렬 마찬가지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 300, 세로 길이 200 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영역이죠. 이번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두었어요. 왜냐면 바로가기는 그림일 거기 때문에 왼쪽 정렬보다는 오른쪽 정렬로 해두시는 게 나중에 해상도 문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왼쪽 정렬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 본인이 확인해 주시면서 정렬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두었습니다. 이 영역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콘텐츠 태그 안에, 콘텐츠 영역 안에 이세 가지가 하위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총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로 길이가 800픽셀이기 때문에 여기는 300 더하기 300 더하기 200에서 800픽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로 길이는 동일하게 모두 200픽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지금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잘 되고 있는지 저장을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롬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들이 적용되어서 각각의 영역들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도 한번 잡아볼게요. 푸터 영역에는 크게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다 클래스 선택자였기 때문에 각각의 태그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볼게요. 먼저 그 태그들의 이름을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였습니다. 모두 클래스 선택자였기 때문에 점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요구에 정렬은 왼쪽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영역이죠. 동일하게 정렬은 왼쪽으로 두었고 가로 길이를 이번에 400픽셀, 그 다음에 세로 길이 100픽셀로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바로가기에서도 그렇게 오른쪽 정렬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로 해둡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둡니다. 이번에는 이세 가지 영역이 버튼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가로 길이 800픽셀의 합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200 더하기 400 더하기 200, 800이고 세로 길이는 모두 동일하게 100픽셀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각각의 영역들의 크기에 맞춰서 지금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 잘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헤더 영역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로고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로고는 포토샵을 사용하여 편집할 것이기 때문에 포토샵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제공된 로고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각 영역별로 이미지나 텍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 헤더 영역에는
로고 파일과 이미지 파일과 헤더의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포토샵에서 로고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헤더 영역에 로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어줍니다. 이때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에서 로고의 크기를 변경할 경우 이 가로, 세로 비율, 종횡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해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 크기는 스타일 시트에서 이미지 크기 값을 지정하여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CSS에서 조정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종횡비를 유지하려면 이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가지고 포토샵에서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기 전에 먼저 색상부터 변경을 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색상은 레이어에서 변경해 줄 겁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적당한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레디언트 항목에서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주제에 맞게 빨간 계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을 누르면 설정이 되는데요. 혹시 세부적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면 다시 눌러서 빨간 계열을 설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을 눌렀을 때 색상에 그레디언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 값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크기를 변경해 볼게요. 이미지 크기는 이미지 크기를 눌러서 대화 상자에서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폭을 변경하면서 먼저 단위를 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10cm였는데 지금 픽셀로는 300픽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로고 사이즈를 레이아웃에서 가로 길이 200픽셀로 하려고 스타일 시트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폭을 동일하게 200픽셀로 변경을 해줄 거고요. 지금 가로, 세로 길이, 폭 넓이의 종횡비가 지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높이 또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른 체크된 내용들은 추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버전에 따라서 교재와 지금 제가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화면은 작업 환경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혹시 추가로 스타일 비율 조정, 비율 제한, 이미지 리샘플링 등의 선택 사항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모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변경이 완료된 이미지를 작업 영역 폴더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 컴퓨터에 저장, 바탕화면에서 본인의 작업 영역 폴더를 눌러줍니다. 새 폴더를 만든 뒤 앞으로 편집할 이미지들을 모두 이 폴더 안에 넣어줄게요. 폴더를 선택한 뒤에 저장 눌러줍니다. 다른 형식 옵션은 추가로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작업 영역 폴더에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미지 안에, 이미지 변경이 완료된 로고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HTML 파일에 이렇게 작업한 로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 들어가서요, 로고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해 두었던 이 자리에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img이고요. 이미지의 소스 파일이 있는 곳을 불러내 줍니다. 지금 index.html이 있는 파일의 위치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작업 영역 폴더에서 index.html이 최상위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미지 폴더에 로고.png 이렇게 위치를 지정해 줄 거예요. 폴더 이름 images, 그 밑에 있는 로고.png 이렇게 엔터 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서 요구했었던 alt라는 이미지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로고.png 파일이 없을 때 나타나는 글씨를 말합니다. 이제 태그를 닫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 줄 것이 하이퍼링크를 걸어 줄 겁니다. 이 로고 파일을 눌렀을 때 임시 링크를 설정하도록 해줍니다. 임시 링크는 샵으로 할 거고요. 여기서 A 태그 닫아주고 이 태그를 이미지를 감싸도록 태그를 지정해 줍니다. 이제 index.html 파일을 저장한 뒤에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를 눌러서 저장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로고 자리에 로고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하이퍼링크가 걸려서 마우스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메뉴 자리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주어진 사이트맵에 따라서 메인 메뉴랑 서브 메뉴를 구분해서 입력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 보면 헤더 부분에 헤더 텍스트 파일들을 확인해 볼수 있어요.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메뉴 사이트맵에 메뉴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코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 자리에 내용을 지워주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체 메뉴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순서가 필요 없는 목록을 작성해 줄 거기 때문에 UL 태그를 사용해 줄 거고요. 여기에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록의 이름은 내비로 적을 건데요. 메뉴가 내비게이션 바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내비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인 메뉴를 먼저 적어 줄 거예요. 메인 메뉴가 총 4개이기 때문에 li 태그 안에 넣어 줄 겁니다. 축제 소개.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이제 메인 메뉴들을 넣어 줄게요. 미리 복사해 두고 사용을 해 볼게요. 아티스트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모두 li 태그들을 붙여줄 거고요. 이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쓰게 되면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메인 메뉴를 먼저 만들어 주었는데, 이 메인 메뉴들마다 각각의 하이퍼링크를 걸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임시 링크도 걸어 줘야 하는데요. 하이퍼링크도 삽입해 주도록 할게요. A 태그, 하이퍼링크, 그리고 임시 태그를 붙여 줍니다. 어디까지냐면, 축제 소개까지. 이렇게 나머지도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메뉴를 먼저 적었고, 이제는 이 메인 메뉴 밑에 서브 메뉴들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서브 메뉴는요, 메인 메뉴 바로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가 한 묶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li 태그 안에다가 적어준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백을 로고 이곳에 만들어 줘야 돼요.
li 태그 안에다가 이제 서브 메뉴를 적어줄 겁니다. 서브 메뉴도 마찬가지로 ul 태그 안에다가 또 li 태그를 만들어서 내용을 직접 적어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ul 태그 안에다가 li 태그로 이렇게 li 태그들을 3개씩 혹은 4개씩 해서 서브 메뉴들을 적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1번 메인 메뉴에 서브 메뉴들은 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li 태그 하나씩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작업을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렬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메뉴 태그 안에 지금 ul 태그로 서브 메뉴를 또 만들어줬고 그 안에 내용들을 적어놔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브 메뉴에도 스타일을 따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ul 태그에 클래스 선택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자 이름은 서브 메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li 태그 서브 메뉴들도 각각 하이퍼링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도 글씨까지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작업해줄 거고요. 이제 메인 메뉴 나머지 세 가지들도 각각의 서브 메뉴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작업을 하고 왔는데 지금 혹시 정렬된 부분이 보이실까요? 지금 이 서브 메뉴들이 각각 같은 수준에 있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정렬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다른 것을 볼수 있죠. 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ul 태그가 닫힌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 여기 ul 태그가 지금 여기서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옮겨가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옮겨가 있어야 정렬이 완전히 될 텐데, 한번 다시 자동 정렬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KF를 눌러 보시면, 네, 이제 정렬이 같은 수준으로 태그들이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태그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열린 태그가 어디서 닫히는지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가 li 태그 닫혀 있는 게 중복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네요. 네,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작업 내용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메뉴를 슬라이드 다운 메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다운 메뉴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를 슬라이드 다운으로 보여주고 마우스가 메뉴를 벗어나게 되면 슬라이드 업 되면서 서브 메뉴를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메뉴의 모양은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작은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이용하여 구성해 줄 겁니다. 그러면 먼저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메뉴의 모양을 만들어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메인 메뉴는 이렇게 생겼고, 이걸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오른쪽에 메뉴가 펼쳐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펼쳐질 거고, 이 마우스를 뗐을 때, 서브 메뉴가 이렇게 접어질 모양입니다. 네, 와이어 프레임에서 작업할 메뉴의 모양을 확인했으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타일 시트에서 헤더 선택자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속성을 넣어줄 거냐면요. 메뉴 전체 영역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포지션 속성을 설정해 줄 겁니다. 앱솔루트로 지정하게 되면은 상위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절대 좌표 값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 작업할 때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해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클래스 선택자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뉴 작업을 할 선택자가 메뉴이기 때문에 이곳의 스타일을 작업해 볼게요. 메뉴 선택자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메뉴에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탑은 위에서부터 100픽셀 위치에서 이제 메뉴를 시작하게 해줄 거고요. 왼쪽에서부터는 10픽셀을 지난 다음에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시에서 위에서 상단에서부터 100픽셀 자리,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10픽셀에 위치한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메뉴를 배치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절대 위치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해 주었고요. Z인덱스는 요소들을 겹치게 놓았을 때 사용하는 속성인데,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는 0으로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클수록 그게 위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화면을 더 위쪽으로 보이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가장 윗단에서 보일 수 있도록 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메뉴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메뉴 밑에다가 새로운 스타일들을 넣어줄 건데요. 교재에서 작성한 코드를 이만큼 넣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네비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비 클래스는 뭐였냐면요, 리스트였죠. 여기 이 부분에 속성을 설정해 줬는데, 이 클래스 안에서도 li 속성의 스타일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정렬은 왼쪽 정렬로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비 클래스 안에 li 태그 또 안에 있는 하이퍼링크 속성에다가도 스타일을 지정해 주었어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라인의 무게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라인의 무게라고 하면요, 이 줄이 얼마나 내려오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즉, 줄 간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줄 간격을 40으로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 글꼴에 대한 내용입니다.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리고 폰트의 굵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 메뉴의 배경색은 우리가 그 시험 문제에서 받았던 색깔로 지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속성도 흰색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이퍼링크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이 배경색과 글씨 색깔이 바뀌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하고 변경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메뉴 자리에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배경색과 글씨 색깔이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메뉴의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여기 아래에 서브 메뉴들을 이제 옆으로 슬라이드 다운 될수 있도록 구현을 해볼 거예요. 이때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새 폴더를 이름을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안에 어떤 파일을 넣어줄 거냐면, 바로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제공됐던 jQuery 오픈소스 파일을 넣어줄 거예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컨트롤을 누른 채로 자바스크립트에 복사해 줍니다. 그러면 들어갔는지 잘 확인해 볼게요. 네, jQuery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우리 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그 안에 jQuery도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 폴더에다 대고 새 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직접 작업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script.js로 설정해 줄게요. 파일이 잘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 슬라이드 다운 기능이 구현된 코드를 적어 볼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그 편집기 사용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jQuery의 기본 코드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괄호 도큐먼트 엔터 누르고 ready function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연 뒤에 엔터를 쳐주면 이 안에 이제 모든 코드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모든 행이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코드 형식을 꼭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다운 기능을 구현할 부분이 HTML에서 내비게이션의 li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동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동작을 해야 하냐? 이 안에 있는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이 되는 것. 그리고 이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를 떼게 되면 이 서브 메뉴가 다시 슬라이드 업 되는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수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달러 표시를 해줘야 하고요. 안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써주면 됩니다. .내비 안에 있는 li 속성. 이곳이 바로 메인 메뉴였죠. 메인 메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를 하면 함수가 실행됩니다. 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에 중괄호 안에 코드를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어떤 코드를 적어줄 것이냐? 이 내비게이션 li 안에 있는 this로 적어주면 됩니다. this 안에서 찾아요. 어떤 걸? 선택자 서브 메뉴 선택자를 찾아서 이것을 일단 멈춰놓은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을 해줍니다. 얼마 동안? 1000이 1초거든요. 0.5초 동안. 행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행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세미콜론 닫아줍니다. 세미콜론을 닫아주기 전에 바로 이어서 다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코드에 이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닫아줘도 되고, 이 마우스 오버 아니면 이 다음 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거를 적어주면 됩니다. 마우스가 아웃되면 또 다른 함수를 실행시킵니다. 어떤 함수냐 하면 이 내비게이션 li this 안에 있는 곳에서 찾아요. 어떤 걸? 서브 메뉴를. 서브 메뉴를 찾고 이것을 일단 멈춰놓고 슬라이드 업을 해줍니다. 얼마 동안? 0.5초 동안. 그러면 행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해주고요. 다시 이 행을 보도록 할게요. 계속 점은 연속적인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행, 여기에다가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완성되었으니까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연결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작업한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어떤 거? jQuery. 이두 개를
HTML 파일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HTML에서 헤드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CSS를 연결시킨 코드 밑에다가 넣어줄게요. 우리는 스크립트 파일을 삽입할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는 소스,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jQuery를 넣어줬고 스크립트 태그 닫아줍니다. 스크립트 파일 하나 더 연결하죠? 스크립트 태그 열고, 그 다음에 어떤 소스냐면 자바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는 script.js 우리가 방금 작성한 코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디퍼 속성을 넣어줍니다. 디퍼 속성은요, 스크립트가 잠깐 지연되도록 하는 기능으로 HTML 구문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 실행하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사용할 때꼭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어떤 타입이라는 것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을 지정해주고 스크립트 태그 달아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색깔이 변했던 것까지 구현이 되고 마우스를 떼게 되면 슬라이드가 올라갑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변하고 떼면 서브 메뉴가 접어집니다. 바로 이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서브 메뉴에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일단 보이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다운 기능까지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서브 메뉴 스타일을 지정해 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이 형태가 되도록 모양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메뉴가 원래 이 자리에 나와야 하죠. 그것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브 메뉴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css에 들어가서요. 내비게이션 바 밑에다가 스타일을 넣어 줄게요. 네. 서브 메뉴 클래스 선택자의 스타일은요. 플로팅을 왼쪽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180픽셀로 해주었고, 세로 길이는 그한 요소에 대한 전체 길이로 100%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180픽셀에 위치하도록 할 거고요. 위에서부터는 0픽셀에 위치하도록 할 겁니다. 포지션은요, 앱솔루트로 놓을 거고요. 배경은 CCCCC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처음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요소들이 겹쳤을 때 우선순위를 높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서브 메뉴를 전체적으로 스타일을 지정해 주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글씨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의 스타일은 어떻게 넣어 볼 거냐면요. 가로 길이 180, 세로 길이 40으로 넣어 주고요. 줄 간격이었죠? 40픽셀로 넣어줍니다. 폰트 사이즈 14, 그리고 폰트 굵게 표시해줄 거고요. 배경은 흰 CCCCC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방금 하이퍼링크 태그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배경색은 약간 회색으로 변경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도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고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누르면 이제는 서브 메뉴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서브 메뉴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스타일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떼게 되면 슬라이드가 올라가서 닫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마우스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네요.
이제 헤더가 완성이 되었으니 컨텐츠 영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세부 지시사항에서 이미지 3개를 이용해서 fade in, fade out 효과를 제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스타일을 CSS에서 지정한 뒤에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동작을 구현해 줄 겁니다. 그럼 먼저 이미지를 찾아와 볼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슬라이드에 들어가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함께 올라갈 텍스트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업 영역 폴더에 이 이미지를 옮겨 놓아 볼게요. 이미지스 폴더에 들어가서 복사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지들을 복사하고 있는 김에 다른 이미지도 전부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면 갤러리 이미지가 있어요. 갤러리 이미지를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이미지도 같이 복사해 놓을게요. 바로가기 이미지 복사합니다.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 이미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HTML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 이미지가 들어갈 이미지 슬라이드 위치에 방금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 있는 이 이미지 1, 2, 3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개의 이미지를 먼저 넣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마다 이제 하이퍼링크로 동작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넣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폴더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각각 월드 페스티벌 1, 월드 페스티벌 2, 월드 페스티벌 3으로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위에 올라갈 글씨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위에 글씨를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태그로 묶어줄 겁니다. 그래서 A 태그를 앞뒤로 삽입해 줍니다. 그러면 A 태그 안에 이미지와 월드 페스티벌 1이라는 글씨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총 3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2번, 3번 이미지와 글씨들도 넣어주었고요. 한 번에 정렬시키기 위해서 블록 잡고 Ctrl K F 눌러주시면 자동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Alt 속성을 사용하여 무조건 이 그림이 없을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작성하라고 이제 지시사항에서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HTML을 저장하고 CSS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클래스 선택자들을 살펴보고 갈게요.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div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div 영역 줄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A 태그가 있고요. 각각의 A 태그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가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러 가볼게요. 이미지 영역 슬라이드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포지션 속성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 부모 컨테이너보다 상대적인 위치에서 지정해 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상대 포지션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부모 요소에서 relevant
리스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자식, 후손 요소들은 부모 요소가 가진 공간 안에서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미지 슬라이드 태그 선택자 안에 있었던 다른 태그들의 속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두 가지 태그의 속성을 스타일을 지정했는데요. 먼저 A 태그입니다. 이것을 디스플레이 블럭 속성으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소의 앞뒤로 줄 바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고정값으로 이제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또 스팬 요소, 스팬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와의 스타일 속성과는 다르게 이곳에는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 꺽쇠 괄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차이는 1차 하위 요소인 A 요소, 이앞 요소에 모든 후손 요소의 스타일을 적용하게 할때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파트 2에 챕터 2 CSS 익히기 CSS 선택자 이해하기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지정해 줬고요. 이 부모 요소가 렐레베이트이고 포지션 하위 요소들의 포지션이 앱솔루트일 때이 관계는 먼저 이앞 요소를 기준으로 이 나머지 요소들이 절대 좌표값을 가지면서 배치되게 됩니다. 그러고 다른 속성들도 살펴볼게요. 가로 길이를 160픽셀로 지정해 주었고요. 글씨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해주었고요. 굵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가로의 왼쪽의 위치는요, 40%로 두었고, 상단에서부터의 높이는 45%로 두었습니다. 즉, 이 이미지 슬라이드 공간에서 이 공간의 전체 가로 길이 중 40%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할 거고요. 350픽셀의 높이로부터 45% 위치에 이제 이 글씨가 적힐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회색 빛깔로 설정해 주었고, 투명도를 0.5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16진수로 표기했던 것과 다르게 RGBA 함수를 사용해서 설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장을 한 뒤에, 모든 파일들을 저장한 뒤에 새로 고침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로부터 45%, 왼쪽으로부터 40% 위치에 글씨도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이미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장 3번의 이미지가 맨 위에 보이고요. 이제 fade in, fade out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스크립트.js 파일에 들어가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기능을 구현할 위치에 선택자를 먼저 불러와 줍니다. 점 이미지 슬라이드. 그 중에서도 A 태그로 그림과 글씨를 하나씩 묶어 놨죠. 여기에 적용을 할 거고요. GT0이라고 적어 줍니다. 이 GT0은요, 이0 인덱스보다 greater, 더큰 요소들을 모두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슬라이드 안에 있는 A의 모든 요소들을 가져오게 되는 역할이고요. 이 요소들을 가져와서 먼저는 숨겨줍니다. hide 해줄 거고요. 그 다음은 setInterv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setInterval은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동작을 실행시키는 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실행시킬 거냐면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 건지 함수로 만들어 줄 건데요. 함수를 적을 때는 무조건
괄호 열고 닫고를 한 뒤에 중괄호를 열고 막 엔터를 쳐줍니다. 이 공간에 어떤 동작을 할 건지를 적어주면 돼요.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이미지랑 글씨를 페이드인을 해주고 페이드아웃을 해주는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되죠. 그 요소는 어디 있냐면 이미지 슬라이드라는 클래스 선택자 안에 A로 묶여 있고요. 아까 GT0을 해서 모든 요소 3개가 불러와 줬으니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식 요소를 불러올게요. First child. 제가 앞뒤로 콜론이 빠져서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불러와서 어떻게 할 거냐. 점 fade out을 먼저 시켜줄 거고요. 얼마만큼? 1초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를 불러오면 되겠죠? 두 번째 요소를 불러와서 next a 걸 불러온 뒤에 fade 이번엔 in을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append to라는 함수를 적어줄 건데요. 선택한 요소를 이미지 슬라이드 선택자의 요소에 자식 요소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슬라이드의 첫 번째 요소를 fade out 시키고 그 다음 요소를 fade in 시키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게첫 번째 거 자리로 만들어 줘야 이게 계속 반복될 때 1, 2, 3번 다음에 1번이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뭘 붙여줄 거냐면 이미지 슬라이드를 그냥 넣어주면 이게 첫 번째 요소로 바뀌게 되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줄이에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해줄 거고 set interval 함수에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펑션이 끝나는 이 위치 다음에 콤마를 찍어서 몇초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할 건지를 적어줄 겁니다. 우리는 3초마다 반복할 거기 때문에 3000으로 적어줬고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장하고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롬으로 들어가서 세로 고침을 누르면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 3초 뒤에 두 번째 요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1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까 append to 때문이고요. fade in이 이전 건 fade out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fade in이 되는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HTML이나 CSS 코드도 그렇고 어떤 것이 정답이라는 코드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모르겠는 경우 이 코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법도 교재에 올려드렸으니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지사항과 갤러리 영역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텍스트가 들어가야 하는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확인해 볼게요. 컨텐츠 영역에 들어가면 컨텐츠 텍스트가 있습니다. 메모장으로 열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영역에 공지사항에 이렇게 공지사항들이 한 줄씩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팝업 창.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눌렀을 때 팝업이 되는 것도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코드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코드에서 들어가서 공지사항 자리로 찾아가요. 그 다음에 div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 줄 겁니다. 먼저는요, 공지사항 영역과 실제 내용이 따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시사항에서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이라는 글씨를 쓰지만 이것을 div로 따로 묶어줄 겁니다. div 클래스 탭이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시사항에서 위계를 잘 챙기려고 했으니 이번엔 h4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조금 더 굵게 처리해 주면서 위계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까 1, 2, 3, 4번의 공지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목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목록 태그를 ul 태그를 사용하면 되고 그 안에 설명을 적기 위해서는 li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 안에는 어떤 걸 적을 거냐면요, 아까 텍스트에서 봤었던 이거 한 줄씩을 적을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글씨만 쓰면 클릭을 하지 못하니 어떤 걸 적어주면 되겠죠? 네, A 태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A 태그는요, 하이퍼링크는 무조건 임시 태그로 설정하라고 했으니 샵으로 넣어주고요. 어디까지? 이 글씨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다음에 이제 스팬 태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여기를 스팬으로 태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스팬 태그를 이 날짜를 스팬 태그 안에 담아 줄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앞줄과 줄 바꿈이 되지 않은 채로 이 뒤에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소들을 넣어 줄게요. li 태그가 끝났으니 1, 2, 3, 4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같아서 이렇게 복사한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장을 했고요. 이 다음에는 공지사항 적혔으니 이번에 갤러리도 바로 추가해 볼까요? 갤러리 자리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하냐면 공지사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탭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 자리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요. 갤러리. 그 다음에 목록 태그를 사용해서 목록 태그를 사용해서 그림을 넣어줄 겁니다.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ul을 넣고 그 안에 있는 설명 태그들 안에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여기 글씨가 아니라 이미지를 넣어주면 되죠. 이미지 소스는요, 이미지스 안에 어떤 거? 갤러리 1.jpg. 그리고 이 사진이 없다면 alt는 1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갤러리 사진 3개였으니까 그것도 마저 적어 볼게요. 적은 뒤에 2번, 3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이번에는 이 각각 요소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볼 거예요. 스타일을 지정할 클래스 선택자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컨텐츠 영역이 있고요. 그 안에 div 영역으로 노티스 영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영역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탭이라는 동일한 클래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 동일한 클래스로 이제 그 탭의 이름을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넣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한번 style.cs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컨텐츠가 여기 한꺼번에 이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공지사항의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탭에 스타일을 적용시켜 줄 거예요. 공지사항 갤러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줄 거고요. 플로트를 레프트로 해줍니다. 왼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300으로 따로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영역에서 H4 그 글씨가 써져 있는 부분을 스타일을 적용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플로트를 레프트로 해줄 거고요. 왼쪽 정렬, 왼쪽에 붙을 수 있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세로 높이를 50픽셀, 그리고 줄 간격을 50픽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공지사항에 이제 글자들, 그 제목들을 스타일을 넣어줄 거예요. 정렬, 왼쪽에 붙을 수 있게 플로트 레프트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80픽셀로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로 높이를 30픽셀로 줄 거고요. 줄 간격 30픽셀, 폰트 사이즈도 14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중에서도 날짜 부분이었던 여기 스팬 부분을 플로팅을 라이트로 해줍니다. 그래서 날짜는 따로 오른쪽에 붙을 수 있게, 그리고 글씨, 다른 그 제목 글자들은 왼쪽에 붙어서 갈 수 있게 따로 구분을 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그 글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폰트를 굵게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갤러리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볼게요. 갤러리 자리의 스타일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갤러리라는 그 글씨 탭 부분에서 H4를 적용했었죠. 이때 플로팅을 레프트로 줄 거고요. 왼쪽에 붙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높이를 50픽셀, 줄 간격 50픽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갤러리와 공지사항의 스타일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한꺼번에 코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코드를 추가했는데요. 목록, 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목록 태그의 스타일을 적용해 줬습니다. 왼쪽 정렬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과 마진 탑을 10씩 주었습니다. 10픽셀씩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의 가로, 세로, 높이를 80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러리의 사진 목록 중에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투명도를 50% 낮추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저장한 뒤에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제 볼드체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고, 갤러리에도 투명도가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가기 자리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HTML 문서에서 클래스 숄트컷 자리, 바로가기 자리를 찾으시고요. 그 밑에 이제 바로가기 이미지를 추가해 줄 겁니다. 바로가기 이미지를 추가해 줄게요. 바로가기는 이미지를 추가하면서 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A 태그, 하이퍼링크 태그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소스와 함께 넣어줄 거고요. 꼭 Alt 속성 같이 넣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를 활용하여 그 위에 글씨를 적어줍니다. 바로가기라고 글씨 넣어주었고요. 클래스 선택자는 숄트컷에 줄인 SC 텍스트로 만들어주었습니다. A 태그를 닫아주고요. 저장한 뒤에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요, 적용하기 위해서 숄트컷 부분을 찾아줄게요. 숄트컷 부분을 찾아주고,
여기 아래 스타일을 적용한 것을 코드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숄트컷 밑에 이미지 태그에 대한 스타일을 먼저 적어 볼게요.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줍니다. 맨 끝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플로팅을 오른쪽으로 줄 거고요. 가로 길이 180, 세로 길이 180. 그 다음에 패딩을 10으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글씨였죠. 바로각이라고 쓰여있는 그 글씨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가로 길이는 10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은 센터로 해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굵게 처리해 줍니다. 절대적인 위치로 동작을 할 거고요. 배경을 RGB 값으로, RGBA로 줍니다. 왜냐하면 투명도를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RGBA를 사용해서 배경색을 설정한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와 왼쪽의 마진을 85, 50픽셀씩 줘서 가운데 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바로가기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가기 자리가 여기 120픽셀의 공간에 180픽셀로 이미지가 들어갔고, 패딩이 10씩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타일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여기 바로가기 부분이 투명하게 이제 배경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로가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모달 레이어입니다. 공지사항의 첫 번째 요소를 클릭했을 때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세부 지시사항에서 이제 요구한 대로 모달 레이어 팝업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 들어가서요, 이 숄트컷 영역 밑에, 즉, 이 컨텐츠 영역 안에다가 새로 모달 영역을 만들어 줄 겁니다. div로 영역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는 id 선택자를 사용해 줄 겁니다. id 선택자는요, 클래스 선택자와는 다르게 한 문서에서 이렇게 두번 이상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사용될 수 있는 게 id 선택자이고요. 모달로 영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id 선택자는 클래스 선택자보다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새롭게 클래스 선택자를 활용해서 영역을 한번더 분리해 줄게요. 모달 업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영역 안에 이제 코드들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자리인 무궁화 축제라는 이 글씨를 업타이틀로 분류해 줄 거고요. 이 모달 레이어 팝업창에 들어갈 글씨들은 마찬가지로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들어가서 컨텐츠 부분에 컨텐츠 텍스트에서 확인했었죠? 여기 아래 무궁화 축제가 제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영역을 분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위치를 영역 지정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부분을 넣어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 부분을 따로 만들어 줍니다. 네, 이렇게 모두 새 영역으로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숄트컷의 끝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스타일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요, 먼저 모달에 적용을 시켜 줄 건데요. 모달에 스타일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ID 선택자를 활용했었죠. 그래서 ID 선택자는 기호를 샵으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샵 모달을 하면 이제 그 ID가 모달인 div 영역에 속성이 적용될 건데요.
가로와 세로 길이를 100%로 해줍니다. 즉, 내부에 있는 내용의 모든 감싸는 부분이 이제 자동적으로 잡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앱솔루트로 지정해 줍니다. 절대적인 위치로 해줄 거고요. 레프트와 탑의 위치는 0픽셀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배경은 검정색으로 해줄 건데, 투명도를 0.6%로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Z인덱스 부분을 1로 설정하는 옵션을 주었습니다. 이 속성은요, 오랜만에 보았지만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속성이죠. 이제 겹쳐졌을 때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속성이고요. 디스플레이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모달 레이어는 전체 배경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걸 눌렀을 때 모달 레이어 팝업창이 돋보일 수 있게끔 이 나머지 배경을 검정색으로 설정해 주는 영역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올라오는 그 영역이 바로 모달 업 클래스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모달 액티브라는 요소를 주었어요. 이 모달이 활성화되었을 때, 모달이 떠라, 이렇게 했을 때, 그제야 이제 이 검정 화면이 보이게 되는 스타일 속성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것을 눌렀을 때, 이런 활성화 기능, 활성화될 때 속성이 보일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가서 코드를 만들어 줄 건데, 마찬가지로 달러로 문장의 시작을 잡아주고요. 어떤 요소에 작용을 할 거냐 하면, 우리가 노티스에서 li, 그 실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요소를 점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펑션을 써줄게요. 펑션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하고 엔터. 이제 이 부분에 적어주면 되겠죠? 어떤 걸할 거냐면 문장의 또 시작을 열어주고요. 선택자, ID 선택자의 모달을 클래스로 활성화 시켜줄 거예요. Add 클래스 활성화. Active. 왜냐면요, 여기서 스타일에서 우리가 모달 아이디 밑에 점으로 클래스 속성으로 액티브를 만들었던 걸볼수 있죠. 이거를 만들어 줄 거고, 그럼 이 속성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모달 레이어 팝업창에서 닫기 버튼이었던 버튼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할 거냐면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샵 모달이요. 아이디 모달 영역이 리무브 클래스, 즉 활성화된 걸 없애게 됩니다. 액티브 영역을 없애줄게요. 그리고 모두 다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해주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해줍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지금 그 검정색 배경 화면이 나타나면서 그 위에 모달 레이어, 모달 업 부분이 하나씩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타나고 같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HTML에서 이 ID 부분 위 안에다가 이거를 적어주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 저장된 걸 확인하고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를 누를 때 이제 검정색 영역이 나타나면서 이 글씨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의 속성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까지 동작하는 걸 봐볼게요. 닫기를 누르면 네, 검정 화면이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이어서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자리에서요, 모달 밑에다가 넣어 볼게요. 우리가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의 선택자들을, 클래스 선택자들을 어떻게 썼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달 레이어 팝업 창의 가장 큰 영역은 모달 업으로 만들어 주었었어요. 모달 아래바 업. 그 다음에요. 가로 길이를 400픽셀, 세로 길이를 300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포지션을 고정시켜 줍니다. 어디에요? 왼쪽으로부터 30%, 오른 위쪽으로부터 20% 위치에. 그 다음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목 영역, 본문 영역, 버튼 영역에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업타이틀입니다. 제목 영역이었어요. 마진의 탑을 30픽셀로 줄 거고, 가운데 정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을 16픽셀로 설정해 주고요. 폰트의 사이즈는 20픽셀 굵게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업 바디 본문이에요. 본문에는 패딩을 30픽셀 줄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그다음에 줄 간격은 3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 영역에 스타일을 적용해 줄게요. 버튼 영역은요, 가로 길이를 80픽셀로 작게 설정해 줄 거고, 세로 길이도 20픽셀로 버튼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블럭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정렬을 가운데 정렬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5픽셀로 주고요. 굵게 처리해 줍니다. 이때 배경은 약간 회색 빛깔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 절대 위치 해줍니다. 어떤 위치냐 하면 오른쪽에서부터 10픽셀, 아래쪽에서부터 10픽셀 위치에 이 버튼을 놓아줄 거예요. 컨트롤 S를 눌러 저장을 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눌렀고요. 첫 번째 공지사항을 누르게 되면 네, 이제 검적해 변화는 확인을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 모달 레이어 팝업 창에 스타일이 적용돼서 팝업 모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잘 동작을 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푸터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에는 총 3개, 로고 자리,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포토샵을 실행한 뒤에 푸터 영역 하단에 로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을 실행한 이후에 이제 로고를 무채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열기를 해주고요. 우리 작업 영역 폴더에서 이미지에서 로고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이 로고를 무채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미지, 조정, 다음에 채도 감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채도가 감소되어서 무채색이 되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줄 겁니다. 네, 컴퓨터에 저장, 로고, 언더바, 버튼으로 저장해 줍니다. 네, 확인을 눌러 저장해 주고요. 포토샵을 종료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HTML에 제공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사용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요, 먼저
로고 자리를 넣어줄 겁니다. 로고 자리는요, 아까 방금 작업한 이미지였죠? 그래서 이미지 영역과 그 이미지를 눌렀을 때 하이퍼링크가 동작할 수 있게끔 A 태그를 같이 사용하여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고요. 카피라이트와 패밀리 사이트에 어떤 글씨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서 푸터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푸터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터 텍스트에서는요, 카피라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밀리 사이트 1, 2, 3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카피라이트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패밀리 사이트를 넣어줄 건데, 패밀리 사이트는 셀렉트 태그를 사용해서 아래로 하단 버튼을 눌러서 자르륵 펼쳐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셀렉트와 옵션을 줄 거고요. 셀렉트 태그를 줄 거고요. 셀렉트는 네임이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사이트 리스트 알고 셀렉트에 네임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태그 미리 닫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옵션 태그를 줄 거예요. 그래서 값은 임시 링크인 샵을 줄 거고요. 이곳에 첫 번째 요소였던 패밀리 사이트 1을 줄 거고, 그 아래 옵션이 총 3개가 있었죠. 1, 2, 3을 옵션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저장한 뒤에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러 가볼게요. 푸터 영역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텀 영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텀 영역은 이제 하단 로고,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DIV 영역이었어요. 이곳에 배경색을 설정해 줄 겁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해 줄 건데 이렇게 회색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에 이미지의 스타일을 추가해 줄 겁니다. 하단 로고 안에 이미지 태그가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스타일을 만들어 줍니다. 하단 로고에 이미지 태그에서 플로팅을 레프트 정렬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 200px, 그 다음에 세로 길이 400px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진은 위쪽에 25px, 왼쪽에 10px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가 잘 나타나는지, 배경색은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한 뒤에 새로고침을 눌러보면, 배경이 회색으로 잘 나온 것을 볼수 있고, 하단 로고 또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도 내용은 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패밀리 사이트도 옵션들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의 스타일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카피라이트 영역을 찾아서 속성을 추가해 줄 겁니다. 지금 스타일, 글꼴의 스타일이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14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줄 간격을 100px로 해줄게요. 패밀리 사이트의 스타일도 미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스타일은 방금 보았었던 셀렉트 부분의 태그들이 있었죠? 그래서 패밀리 사이트 셀렉트를 가져온 뒤에 오른쪽 정렬해 줄 거고요. 세로 길이 30px, 가로 길이 190px로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진을 줄 거예요. 마진 탑에 20px, 오른쪽에 10px,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도 14px로 만들어 줍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 뒤에 크롬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새로 고침을 누르면
모두 14픽셀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사이트도 14픽셀과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모든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때 최종 검토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작업 영역 폴더, 즉 본인의 수험번호로 된, 비번호로 된 폴더가 있어야 합니다. 바탕화면에요. 그리고 이 작업 영역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 index.html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한 자료들은 이렇게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스라는 폴더로 분류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최종 결과물인 이 비번호 폴더, 전체적인 폴더의 용량이 5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를 해주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오른쪽 단추 검사. 그러면 여기 콘솔을 눌러보게 되면 혹시 오류가 있을 경우 여기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발견하면 오류가 있는 코드를 수정해서 바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월드 페스티벌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수험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